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작은 규모로도 창업이 가능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네일아트 강자입니다. 회사다니다가 이제 계속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네일아트를 배우게 됐어요. 도전하는 데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무료 강좌로 꿈에 도전하세요. 창업을 해갖고 제 꿈을 이룰 거예요. 다시 이 꿈을 꾸게 해줘서 정말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무료 교육에 참여해 보세요. 이 미용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들 하시죠. 쇼핑몰 창업 수업도 있다고 하니까요. 국비 지원이 되는 강좌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서 아 나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역별로 고용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연락하셔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요즘 네. 뭐 여성분들 결혼한 후에 뭐 경력 단절도 문제가 되고 있고 시간제 그렇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런 강좌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강좌도요. 우리 주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이색 강좌라고 하는데 이 역시 무료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무료라서 놀라고 쉬워서 또 놀라는 강좌가 있습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가르치면 혼자 스스로가 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장소에서 배우는 특별한 수업. 주부로서 이런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강좌는 이제 그만. 상상 이상의 놀라움을 주는 이색 강좌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강좌를 듣기 위해 찾은 곳은 아니 웬 음식점? 테이블마다 맛있게 고기를 먹는 사람들 뿐인데 이거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요? 고기도 먹고 요리도 한번 보려고 해요. 아, 요리도? 네. 어디서 보시려고 하세요? 아 비밀이에요. 안 돼요. 아니 음식점에서 요리를 배운다고요? 사람들을 따라 식당 뒤편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고야 동네 사람들 다 모였네. 그런데 어떤 요리를 배우나요? 아 무료 요리 강좌인데요. 한국 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내서 한 번씩 이렇게 시민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우 고기 편채를 하겠습니다. 요거 결을 수원의 특산물인 소고기를 이용한 요리 강좌입니다. 고기를 여기다 넣어서 겉에만 살짝 익힐 거예요. 소의 뒷다리살 겉면만 익히는 것이 한우고기 편채의 포인트인데요. 앞과 뒤 옆면까지 고루 익혀줍니다. 수강생들은 행여 요리 과정을 놓칠세라 동영상 촬영에 메모까지 합니다. 익힌 고기를 얇게 채 썰고 고기에 싸먹을 각종 채소들도 채 썰어 한 접시에 담아내면 하하 손님 맞이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는 한우 고기 편채가 완성됩니다. 정말 근사하죠. 고기도 좋네요. 예술이야. 주부들의 반응도 폭발적인데요. 나중에 꼭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집에 가서. 좋아요. 이렇게 고급 요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쉽게 가르쳐 주시네요. 다음 요리 강좌 있으면 꼭 신청해야겠어요. 매월 넷째 주 월요일마다 무료 강좌가 열린다고 하니 일품 요리를 배워보고 싶다면 꼭 신청하세요. 자, 오늘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료로 요리도 배우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자신감이 생겨 한번 하면 해볼 것 같고 우리 원장님한테 또 자문을 구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교육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주부로서 이런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기회가 아주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주부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는 강좌를 찾으러 대전까지 간 제작진. 강좌라고 했는데 네. 지금 잠깐 학생들은 아 인기가 없는 아 제가 강좌가요? 지금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 직접 가시는구나. 짜장면만 배달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제 강좌도 배달 시대. 강사가 직접 수강생을 찾아가는 배달 강좌가 있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재료까지 강사가 준비한다는 점. 오늘 홈베이킹 하신 엄마들이에요. 아 그 이분들 학생이신 거예요? 네네네. 살림과 육아를 하느라 따로 시간 내기 어려운 주부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홈베이킹부터 리본 공예, 방송, 댄스 등 40여 개의 강좌를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배울 수가 있습니다. 40여 개나? 10주 동안 하실 수 있고요. 또 무료로 강좌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료. 재료비는 강좌 반